최근에 제가 구입해서 본 책 중에서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책 내용을 이제 듣고 참 감동이 돼서 좀 상세하게 보려고 그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근데 사실 배달받아가지고 보고 금방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책이 소책자더라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고요. 그 한 15분 하면은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출판사에서 막 하드커버에다가 활자도 막 큼직큼직하게 하고 한 페이지를 막 그 그림으로 이렇게 사파를 넣은 것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을 받는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억울했습니다. 이거 괜히 샀다 이거. 그 내용이 다 내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 억울했는데 내용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스페인에 사는 스페인에 대한 이 쿠바의 독립 전쟁이 이제 있던 그 즈음에 그 전쟁이 미국과 스페인 전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정부가 쿠바 반군 지도자입니다. 카르시아 장군에게 긴급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카르시아 장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추정컨대 쿠바 밀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거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인 로완 중위에게 그 역할을 맡겼는데 그 중위가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편지를 무사히 가르시아 장군에게 잘 전달했다.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그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간단한 내용의 소책자가 발간되고 15년 만에 4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환산해 보니까 매달 매년마다 270만 부씩이 팔린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간단한 소책자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각 시대마다 이 로완 중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기, 멍청한 부주의, 천박한 무관심, 열이 없는 작업이 이제 거의 하나의 규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저자가 뭘 개탄합니까?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런 무성의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맥칼리 대통령이 로완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주었을 때 로완은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로완 중이라는 사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잘 완수했다 이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해 줄 가르시아 장군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명령이 하달이 됐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가 받아가지고 묵묵히 거기에 대해 토달지 않고 순수하게 충성스러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임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엘버트 허바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책을 통해 두 번째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샘플 보기를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다 이게 이런 인간의 심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충성스러운 로완 중예와 같은 이런 성실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책자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문명이란 바로 오랜 세월 간절하게 이런 개인들을 찾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과 상점과 공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온 세상이 그런 사람을 소리쳐 구하고 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할 임무를. 그 제가 그 마지막을 읽으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그 느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로완 장군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 로완 장군과 같은 이 샘플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딱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열거하고 계세요. 시대시대마다 너무나 과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10장 11장은 두 번째 막간 장면이에요. 첫 번째 막간 장면인 7장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너희 눈에 눈물 씻어주실 것이라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누리고 경험했다면 이제 10장으로 가서 어떡하라고요? 다시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서 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이게 10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면 이제 11장으로 건너와가지고는 이제 그 10장에서의 메시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샘플 하나를 보여주세요. 두 증인을 등장시키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두 증인을 등장시키는데 그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를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지금 샘플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감람나무라는 것은 구약 스가랴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요,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성전이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훼파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던 두 주역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유대 총독 스룹바벨인데, 여기 나오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성전 재건을 이제 완성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샘플을 이끄는 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샘플인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두 촛대는 뭐냐? 계시록 1장 20절 맨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종합해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샘플로 이 두 증인을 앞세우시는데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 왜 그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이 부패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때 입던 옷이 베옷이에요. 그리고 또 요나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다음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두 증인은 두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참회를 촉구하는 공동체이자 참회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회개가 빠져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게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처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온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참회하는 교회일 때에만 능력 있는 교회이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회복의 지름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회개하셔야 돼요? 많은 회개할 것들이 있겠지만요, 이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본문에 나오는 샘플 이 두 증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두 증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5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와,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야,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5절을 묵상하면서 좀 부러웠습니다. 야, 저에게 이런 파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에게 확 그냥 불을 내가지고 머리를 다 태워버린다든지 이러면 누가 이 시간에 졸겠냐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또 다행 중 불행으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조셔도 돼요. 그 다음 6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여러분 이 두 증인이 가진 막강한 파워를 묘사하기를 구약의 놀라운 파워로 적들을 무찔렀던 엘리야와 모세를 섞어놓은 파워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두 증인이요, 그 정도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강한 파워를 가진 이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7절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적.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두 증인의 죽음과 살아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다음 보세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이라는 샘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들이 파워를 가졌다, 니들도 기도 많이 해서 그 강한 파워를 구해라, 이 메시지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소책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단순히 그 로안 중위가 어려운 임무를 잘 완수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거 쓴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명을 부여받고도 거기에 토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라는 샘플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 두 증인이 그렇게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파워를 자기 원수를 잡아 죽이고 밟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힘 없는 자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이자 회개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제가 무슨 회개를 여러분에게 촉구해야 되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그 두 증인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나 강한 파워를 원해요.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큰 교회 만들어주시고 능력 좀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파워를 가지고 늘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11년 만에 얼마나 많이 사람을 모았는지 아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왜 니들은 나처럼 이렇게 못하느냐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팽배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고 교회가 조금만 부흥하고 자리를 잡으면 무슨 담임 목사는 CEO 흉내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와 파워를 과시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개탄할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은 11장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 그 두 증인처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파워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대적하는 원수를 밟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파워를 어디에 씁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자기들도 묵묵히 걸어가는데 자기가 가진 그 파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11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는 네한테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네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오늘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이요 그 힘을 추구하는 것 크레센돔 교회도 대통령을 배출하고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교회는 대형화되고 우리 힘 가졌다 우리 돈도 있다 우리 맨파워도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한 이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못해서 부끄러운데요 또 제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 자리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득부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언하건대 죽는 종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죽고 깨지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거기에 진짜 파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술을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참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부여받은 사명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열거되는데요 그 악한 것들이 그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개하느냐? 그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악한 것들이 이 두 증인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고 그런 그 두 증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현장을 보면서 그것들이 회개하고 부들부들 떠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제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회개를 촉구 안 해서 회개 안 합니까? 강단에서 피 터지게 소리 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회개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네가 그렇게 소리 깨깨 지르고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말 좀 줄이고 강단에서 뿐만 아니고 네 삶을 통해서
네가 이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말로 전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본을 보여줄 때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11장에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큰 교회라고 그들먹거리지 말고 네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고 그 길을 네가 모범적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다. 이게 두 증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참회할 때 오늘 여기 부모님들은 뭘 참회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회개를 촉구합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회개 촉구 아닙니까? 눈만 뜨면 자녀들에게 회개 촉구하는 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안 변하느냐고요? 왜 안 변한다고요? 똑같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말 좀 줄이셔야 돼요. 훈계 좀 줄이시고요. 부모된 우리가 묵묵히 십자의 길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잔치 종교가 됐습니까? 목사인 나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 말 좀 줄여요. 저도 줄여야 되고 우리 다 말 줄이고 두 증인 샘플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증인들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이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다 잘 됩니까? 안 되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안 되세요? 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유구 무언인가?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제 답을 알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요.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면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믿음 없이 내가 죽었다가 안 살려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는데 용기를 드리려고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도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정답을 말해야 되는 자리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제 삶을 내려가서 가만히 제 삶을 보면 저도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 목사가 설교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무슨 파워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호각성해가지고 그래서 이빨만 까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른들이요. 80년대 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정직한 나라인지 정직하면 망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거의 공식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듣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오늘 이게 없어졌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정직해도 안 망합니까? 여전히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얘기를 우리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숫자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고 천만 명이다, 천이백만 명이다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80년도부터 이 대한민국이 부정직해서 정직하면 망하는 그런 사회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서 망하는 그 길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해서 망하는 그 길을 택했다면 지금쯤 이 사회는요, 정직해도 망하지 않는 사회가 됐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떠들 때는 뭐 엄청나게 정직한 것 같지만 목회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미약한 발걸음 하나 떼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내셔야 돼요. 어떤 초신자시래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래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교회 와서 보니까요, 뭐 일만성도 파송 운동한다 그러고 또 기존 신자 등록도 안 받는다 그러고 또 자꾸 딴 교회 가라고 막 부추기고 그런 거를 이분이 보고는 이제 그 젊은 목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는 둘 중에 하나다. 지독한 위선자거나 성자거나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기왕에 성자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근데 정답은요, 여러분 저는 지독한 위선자도 아니고요 성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저를 규정을 짓자면 저는 저를 이렇게 규정 짓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정답을 알아버린 인생이에요. 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답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 차라리 정답을 몰랐다면 4만 명, 5만 명 키우는 게 10만 명, 20만 명 만드는 게 막 5천석, 만석 공간을 막 늘려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저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 나도 교회 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우 발걸음을 하나 떼는 정도예요. 내 한 교회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이제 겨우 이제 발걸음 하나 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뭘 요즘에 내가 느끼는가 하니까 아, 그렇게 발걸음은 하나 뗐더니 아, 거기서 재미가 솔솔 나는 거예요. 아, 의외로 사람 모으고 키우고 확장하고 막 이러려고 혈안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애쓰고 있는 이 작은 몸부림 속에 샬롬이 임해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조금 섬기는 교회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질 때 막 거기서 큰 기쁨이 오는 걸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어? 이게 재밌는 일이네 이게. 야, 이게 인생의 기쁨 이런 거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지독한 위선자도 아니고 대단한 성자도 아니고요 이제 발걸음 하나 떼면서 이런 맛을 재미를 솔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로 나아갈 때 그게 고통만 있고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아름다운 은혜가 열매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걸 좀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주인공 그 두 증인이 바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주인공이 투입되기 전에 1절 2절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성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인용할 수는 없는데요 요지는 이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또 택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이 맞다 싶은 게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었더니 그 악한 것들이 와서 짓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백석대 이우재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상징하고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혼은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때로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왕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거, 아, 우리 육신까지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혼은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의 육신은 고통 가운데로 어떨 때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밀까부르듯 까부르도록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역사를 2000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답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악한 로마 군인들의 칼 앞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말씀을 1절에서 주셨는데요, 2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그런 말씀을 조금 전 1절에서 주셨는데 어떻게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위험한 물이 엄습하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느냐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불 가운데, 그 물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이 재미를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5주간 설교를 쉽니다. 이번에는요 해외에 5개 교회를 제가 순방하면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에요. 이제 추위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요청이 와도 못했던 교회들을 제가 지금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매 여름마다 제가 설교를 쉬는 거 아닙니까? 멀쩡히 교회에 있으면서 주중에 교회 출근하고 하면서도 주일날 여름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너무나 24시간 주 7일 팽팽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재충전을 해야지만 또 2학기를 기약하기 때문에 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제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다양한 메시지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다양한 말씀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 이 큰 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나누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이찬수 목사를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5주 동안 없어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만 강력하게 일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나누기를 바라요. 누가 설교하면은 사람이 모이고 누가 설교하면 사람이 안 모이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이런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분들이 계세요. 두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자매님 같은 분들, 남편은 오랜 세월 외도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가정을 깨뜨릴 수 없어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매, 얼마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박수 안 쳐줍니다. 바보라 그럽니다. 그게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분들이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묵묵히 그 손해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좀 힘을 좀 북돋아주세요. 용기 좀 북돋아주세요.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네가 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 절대로 그것이 헛된 거 아니다. 너의 그 애씀으로 네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난다. 너의 애씀으로 그 무지한 배우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오늘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터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 어떤 자들과 함께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그 사랑이 누구와 함께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이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드리리.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희생하고 손해보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증인이 보여주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죄금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 사업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대안임을 자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조용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요,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갈래로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애타게 언급했지만 오늘도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고 또 교회를 지키려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혹은 영상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 애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네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네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네 남편이 그 혜택을 누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갈래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 손해보는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조롱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큰 것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묵묵히 두 증인이 샘플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228번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사랑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우리가 꿈꾸는 게 이것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널 붙드시니,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